오늘은 이제 단계별 악성 코드 분석 기초 4차 강의고, 오늘은 랩 실제 악성 코드와 멀리 분석 서적에 있는 랩 11-2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DLL 악성 코드에서 무엇을 익스포트 하는가? 일단 내용을 조금 보면 VM에서 내용을 조금 보면 좀 내기 랩 11-2를 구성 파일을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랩11 다시 분기점 DLL이고 다른 하나는 랩 11-02하고 ini 파일입니다. ini 파일인데 확장자가 이제 ini로 구성된 두 가지 파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DLL에서는 무엇을 익스포트 하는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면 이제 익스포트에 대해서 좀더 아실 텐데, 해당 DLL이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잖아요. 동적 라이브러리. 익스포트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에서 그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사용할 때그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코드가 어디 주소인지, 그 DLL에 예를 들면 hello world라는 것은 이제 printf라는 함수잖아요. printf 함수를 또는 이제 MSI 관련 DLL이 있는데 그 DLL에서 printf를 export 해주면 printf가 어떤 주소인지 알려주고, 그 DLL을 쓰는 프로그램에서 printf 함수를 쓸 경우 이제 이 주소로 사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 보시면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다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e스포트라는 것을 보시면 인스톨러라는 함수를 지금 e스포트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DLL을 로드를 한다면 랩 11-1.dll을 로드한다면 인스톨러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DLL에서 주소가 어디인지 익스포트 테이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톨러 함수를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이제 익스포트 테이블을 찾아줘서 어디 주소인지 그 함수를 알아내는, 어쨌든 이 DLL 악성 코드에서는 인스톨러라는 함수를 익스포트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솔로 함수를 잠깐 보면 레지 오픈키 EXA하고 레지스트리를 등록한 것을 알수 있는데, 결국에는 레지스트리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보안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H키 로컬 머신, 서브키가 이제 이거니까 H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NT, 커런트 버전, 윈도우즈. 여기가 어느 폴더일까요? 폴더가 이제 시작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폴더인데, 뭐야, 스폴 VXX 이 이름으로 여기를 자동으로 등록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 다이렉토리를 통해서 시스템 디렉토리를 얻어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DLL 파일을 복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DLL이 자동으로 로드될 수 있게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이스포츠는 무엇을 이스포츠 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고 설명을 하시피 이런 식으로 C#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자동으로 DLL이 윈도우 부팅할 때 로드를 하게 한다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악성 코드가 정상 실행되기 위해서는 랩11-01.2 INI 파일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일단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메인 함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DL 메인 함수는 이제 아이다 프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형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DLL 메인 함수 여기서 이제 get 모듈 파일 네임하고 create 파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랩 보시면 랩 11-2.in의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r n cat은 이제 문자열을 붙여 쓰는 함수인데요. dst라는 문자열이 뭐냐 이 함수를 들어가시면 시스템 폴더를 구하는 겁니다. 시스템 폴더가 이제 디폴트로는 제가 예, 디폴트 시스템 32비트 윈도우에서는 이제 시스템 30이고 64비트에서 시스템 64가 됩니다. 폴더가 이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고 이 시스템 32 폴더를 여기서 얻어온 다음에 시스템 폴더 32에 있는 랩11-2.ini를 크리에이트 파일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 시스템 디렉토리 함수는 이제 시스템 디렉토리 경로를 얻을 것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시스템 폴더를 템프 폴더는 아니고 윈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 폴더가 이제 여기 보시면 시스템 32 폴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폴더를 들어와서 기본 설정 값이에요. 이게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한다면 그 환경 변수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어쨌든 시스템 폴더의 위치를 해야 한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스트링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후킹은 말 그대로 그 실행 그 대상 함수 특정 함수의 시작 코드나 중간 코드에 자기 자신이 어떤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심어놓고 거기다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원래 함수로 돌아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이제 갈고리를 걸어서 함수의 보통 시작 주소에 킹을 많이 걸 때 자기가 어떤 이메일을 실행하고 다시 기회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DLL 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브 100014 비우기라는 함수인데 여기를 보시면 1사비육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사비육 여기가 있고 DLL 메인에서 sub 100014비육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PPT에서 보면
10016의 코드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함수인데 10001A3이라는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함수가 무엇이냐? 10001A3의 함수는 get model handle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이 함수는 크게 이제 10001A3은 파라미터를 4개 받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를 이제 get model A 함수를 통해서 모듈의 주소로 구해옵니다. 첫 번째 인자가 아마 모듈의 이름으로 추측되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 이제 로드 라이브러리를 만약에 get model handle A 이 get model handle A 함수는 기존에 로드된 함수 로드된 모듈에 대해서 주소로 구해오는 건데 만약에 이 모듈이 로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당 모듈을 로드시킨 다음에 주소를 구해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자로는 send라는 문자열이 들어갔는데 h 모듈에서 이제 send 함수의 주소를 그러니까 해당 모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모듈 네임은 WS2 조금 직접 보여드린 게 나을 텐데 모듈 네임은 무엇이냐 wsoc32.dl입니다 아이다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표기를 해주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wsoc soc 그러니까 winsoc dll이죠 winsoc 32.dll에서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의 주소로 가져옵니다. 라이브러리를 한다. 그 해당 함수의 주소로 가져옵니다. 샌드 함수의 주소로 가져옵니다. getProg address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다시 sub10001204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샌드 함수의 주소를 넣고 3, 4는 이제 이게 좀 잘렸는데 잘려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거든요. sub10001130하고 이제 디어드 전역변 아 이제 디어드 이제 포인터죠. 특정 변수의 주소. 이 아직 이 변수가 어떤 것에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파라미터를 넣습니다. 넣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함수가 아예 파라미터가 이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것은 A3은 이 서브의 주소 이게 되겠죠. 그리고 A4의 주소는 특정 이제 이 변수가 아직 어떤 건지지만 이걸 파라미터로 놓고 sub10001123을 1203을 호출합니다. 여기 설명이 잘이 함수로 호출을 합니다. sub10001203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대충 이런 모양인데 이걸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A2에서 첫 번째 인자를 뺀 다음에 뺀 값을 V7에 뒀습니다. V7의 값은 이제 나중에 활용이 되고 버추얼 프로텍트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의 주소에 5바이트 메모리 권한을 read write execute 권한으로 변경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쓰기 권한을 주는 건데 해당 메모리에 아까 LP 어드레스는 보셨다시피 이제 send 함수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실제 샌드함스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고요. 그 5바이트 부분을 이메일에 이제 쓰기 권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DEP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윈도우에서는 쓰기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쓰기 권한이 없는데 해당 메모리에 쓰기를 시도하면 Access Violation 예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쓰기 권한을 주는 겁니다. 0s40이라는 플러그가 결국에는 이제 쓰기 권한을 주는 거고 Read Write Execute 권한을 준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쓰기 권한을 위해서 버추얼 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이 공간에 5바이트만큼 쓰기 권한을 준 다음에 5바이트에서 이제 첫 번째 값으로 0에서 90으로 변경을 한다. 그림을 그리면 샌드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샌드 함수 시작 부분에 2그룹 일단 박습니다. 0에서 2그룹 보셨다시피 0에서 2그룹을 첫 번째 바이트에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후 LP 어드레스 플러스 1이니까 포인터니까 두 번째 바이트죠. 두 번째 바이트에 V7을 넣습니다. V7을 넣는데 일단은 표시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V7을 넣습니다. V7은 이제 나왔다시피 A2-send 함수의 주소 빼기 5가 됩니다. 그래서 A2는 두 번째 인자를 의미를 하고요. 아까 확인했다시피 A2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A2의 값은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sub 100013D의 주소가 되겠죠. 주소 빼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PPT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저트 값이 이제 샌드 함수의 주소가 되고 이것이 첫 번째 인자로 이제 sub100013의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샌드 함수의 주소가 들어갔고 이 샌드 함수의 첫 번째 바이트를 0s29로 때려받고 두 번째부터 이제 다섯 번째까지 총 4바이트잖아요. 그 4바이트를 sub100100130의 함수의 주소에서 샌드 함수의 주소를 빼고 5를 빼는데 쉽게 말하면 그림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샌드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샌드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치고 아까 주소가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이만큼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리를 오프셋이라고 하거든요. 샌드 함수에 여기가 2구가 바뀌었잖아요. 여기로부터 이제 100113D의 시작 주소와 사이에 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점프가 이제 상대적인 주소로 이제 0에서 2구가 이제 상대 주소를 통해서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주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 함수와 100113D의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치에 해당되는 이 변수가 결국에는 이제 sub 샌드 함수의 시작 주소부터 sub 1203까지 상대적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3D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0에서 2고 수업 0에서 2고 0에서 1, 0, 3D 상대적 거리. 쉽게 말하면 이 함수로 점프라는 코드를 박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100013D의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샌드 함수로 후킹을 해서 점프를 통해서 이 함수로 들어옵니다. 만약 후킹이 진행이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샌드 함수에서 이제 버퍼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버퍼에 해당되는 샌드 함수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제 맞춰서 이 함수를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킹을 수행하는 함수도 샌드 함수와 동일하게 파라미터를 맞추어야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 두 번째 인자가 이제 버퍼에 해당이 되고요. 버퍼의 내용 중에서 RCPT2 이런 문자열이 첫 번째 버퍼의 첫 번째 이 문자열이 감지가 되면 특정 주소로 복사를 합니다. DST라는 버퍼를 복사를 합니다. 그 복사를 한 다음에 듀어드 100 3084는 이제 함수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어떤 함수를 어떤 것을 진행을 하는지 좀 예를 보시면 이제 후킹을 수행을 하고 RCPT 이 문자열이 보이면 DST의 문자열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이걸 이 함수를 콜을 하는데요. 이 함수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복귀하는 함수의 주소입니다.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0에서 100011203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바이트 알수 없는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함수가 결국에는 쭉 들어가서 이게 세 번째 변수가 이제 세 번째 변수가 결국에는 샌드 함수의 주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예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샌드 함수의 주소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복귀할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샌드 함수의 첫 번째 부분에 0x04바이트를 샌드 함수와 이 함수의 거리 샌드 함수와 sub 총 5바이트를 덮었었는데 이 아래 거는 이제 원본 코드일 거 아닙니까? 원본 코드. 여기로 이 원본 코드로 점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V6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V3을 의미하고 V3은 이제 그 LP 어드레스, 샌드 함수죠. 샌드 함수에서 플러스 5를 샌드 함수의 주소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샌드 함수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라니까 자, 샌드 어드레스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샌드 어드레스로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로 하니까 네 플러스 5만큼 건너뛰는 주소를 의미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EX 5바이트를 덧붙인 거에 다음 원본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설명을 헷갈리게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 결국 샌드 함수에서 플러스 한 만큼의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코드로 여기 이거 맞춰서 샌드 함수의 파라미터 맞춰서 일종의 그 함수 포인터처럼 여기를 콜하는 거죠. 이 아랫부분을 5바이트 아랫부분 샌드 함수의 5바이트 샌드 함수의 주소 5바이트를 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플러스 5바이트냐? 샌드 함수의 주소가 일단 시작 주소가 0에서 2구를 덧붙잖아요. 그러니까 덧붙은 주소는 샌드 함수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5바이트부터 당연히 호출을 해야겠죠. 이 4바이트는 이제 상대적 거리로 해석이 됐으니까 원본 함수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ex0에서 2구 그러니까 점프로 덧붙은 주소의 5바이트 원래 코드를 호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패킷에서 이제 메일 관련 패킷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보낼 사람의 메일을 입력하는 거래요. 이게 뒤에 이제 보낼 사람의 메일이 입력이 되는데 아마 이제 아웃룩 익스프레스 함수로 후킹하고는 이게 아예 그 함수란다.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DLL이 인젝션 되고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프로세스에 샌드 함수로 후킹해서 보내는 메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훔쳐가는 것을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